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방시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저는 지금 의왕시 왕곡동 안단테 카페에 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요즘 핫한 취미죠. 퀼트 동아리를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소개해 드리면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정을 툭툭 건드릴 수 있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카페가 되길 원하고 있는데 의왕 인생대학과 학습 내일이 있어서 그런 문화 컨텐츠가 있는 공간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많이 찾아주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왕시 부곡에 살고 있는 또 의왕시 퀼트 동아리 맡고 있는 회장 지선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이 활동이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들은 실과 바늘로 만들면서 행복을 찾는 퀼트 동아리입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의왕시에 퀼트 반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따로 같이 모여갖고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평생학습 동아리를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바느질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하면 이게 능률도 안 오르고 또 어떻게 하는 기법인지 모르고 하니까 같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또 같이 학습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 동아리의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동아리는 이제 3년 차 됐거든요.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하고요. 우리가 만든 작품들을 아동복지회관에 바느질 교육도 좀 하고 그리고 의왕시 축제에 저희들이 나가서 축제에 적극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꽃주머니 파우치라고 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우리 화장품이라든가 뭐 자기 소지품 같은 거 간단하게 뭐 넣어 다닐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만들고 있어요. 직접 해보니까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하면서 시간도 절약되고 성인병이라든가 치매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도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손동작도 많이 하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처음 시작은 여기가 지금 저희가 박음질을 해서 공간이 있어요. 여기로 지금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하시면은 다음 단계가 요거거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선을 이게 하나 만드는 데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저희는 아직까지 네. 손이 이렇게 느린 관계로 2시간, 3시간이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네. 잘하시는데요? 바느질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안 하게 되던데 우리 딸도 잘 못하는데 바느질 매듭이 아까 여기서 지었잖아요. 네. 그러면 대각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쪽에 매듭이 지게.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어요? 평생학습관에서 작품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게 됐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조그만 소품부터 시작해서 큰 대작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대작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원장쌤도 거기 계셨고 해갖고는 소개받아갖고 작년부터 조금씩 하게 됐어요.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한 지는 한 1년 됐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참석을 못 해갖고는 작품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네. 원래부터는 좀 다양한 작품도 많이 좀 해볼 생각이에요. 완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의왕 카페 안단테에서 평생학습 동아리, 퀼트 동아리 함께 체험을 봤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과 소중한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